언제 한번. 자, 시작하면 돼. 들어가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뭐 또 카톡 하나. 아니 사람을 정나 싶어. 준비해라 빨리 시작하게. 준비돼 있다 준비다. 준비됐으면 얘기하고. 됐습니다. 합니까? 하라고 개새끼야. 아 개새끼. 그렇지 그렇게 나와줘야 얘기가 되지. 하루라도 구사리 안 먹으면 참. 자 조용. 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센 입들의 전쟁 최후의 수다맨들. 뭐 진행자 마음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욱을? 네, 최욱의 수다맨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저 때문에 이제 방송을 듣는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게시판 안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 사실은 다른 팟캐스트의 댓글은 방송 내용 가지고 청취자들끼리 싸워 논쟁이 붙는데 우리 방송은 누구 빼라 가지고 다 싸우는데 맞아. 지분이 반반입니다. 거의 최욱과 남태욱. 아 무슨 말? 에이씨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남배우 팬들은 최욱 개그를 이해를 못해요. 최욱 팬들은 남배우 개그를 이해 못해. 그래서 서로 빼라. 아니에요. 입 좀 다물어라. 거의 박지훈하고 저는 맞아, 거의 지분이 없어요. 아니 자기 욕은 안 보이나 봐. 거의 없어. 아니 거의 없어요. 비교하면. 제가 그걸 다 통계로 수치화 해왔습니다. 진짜? 네. 남배우 팬들이 이제 최욱 빼라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 압니다. 많아요. 그런데 네, 꽤 많아. 그 아이디가 하나예요. 한 명이 최선을 다합니다. 아 정말? 네 혼자서 누구지? 그걸 상조해야 돼. 그걸 상조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디가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목소리가 불편하다는 의견들 겸허하게 저희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뭐 진행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팩트로 가는 거죠. 팩트로. 그러면은 네. 제 팬들이 TK라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최욱만 빼라 한 분이 네. 다른 지역에서는 골고루 나를 빼라고 하고 네. 아무튼간에 최욱의 수다맨들 최욱의 세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작가 남배우 그리고 박변 등등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했었고 오늘 이제 모인 자리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첫 모임 아니겠습니까? 되게 기뻐요. 네. 네. 기뻐요? 기뻐요. 아, 기쁜 거 치고는 얼굴에 그림자가 좀 있는데. 아니, 박지훈 변호사 그 대통령 문재인으로 바뀌고 나서 첫 방송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 날 사건 반장 네. 나갔는데 이야, 프로팔로야. 프로팔로. 얼마나 빨아주는지. 사실은 그날 말이죠. 그 기존의 출연진들이 안 나오고 네. 거의 이제 진보 패널 최창렬 교수부터 그룹해서 네, 저하고 다 진보 패널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수 패널이라고 박준이 앉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 너무 빠니까 최창렬 교수가 적당히 좀 해라고. 최창렬 교수 끝나고 야 적당히 해. 얼마나 빠니. 야 뭐 그 방송 보면요 뭐 문재인은 신이야. 나는 근데 네. 극하고 나서 사건 반장하고 전화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대구에 지난 전화가 왔어요. 네. 적당히 좀 해라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지난 두 명이 전화가 왔는데 둘 다 네. 엄청 뭐라 하더라고. 네. 그래 나 제가 그날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때 빨아주는 질문을 제가 다 받은 네. 거예요. 그것도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본을 네. 제가 빨아주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이성적으로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이런데 네. 마음적으로는 좀 아프죠. 좀 애잔함이 있어. 솔직히 홍준표 애잔함이 있어요. 외국으로 가시고 하니까.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진정으로 내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에피소드 다운로드를 보면 1부보다 2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보통 1, 2부 나누면 1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부가 왜 많이 나왔을까? 제목에 섹시하잖아. 홍준표가 일단 들어갔어.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대변해주는 박지훈 하니까 일단 제목 보고 2부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나 실제로 홍준표라 인간적으로 홍준표가 저는 좀 좋아요. 애잔함이 있습니다. 아직 더 힘 못 차렸구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야. 미국 같이 가. 아니 이 작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애잔함이고 고등학 선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애잔할 게 없는 게 한평생 잘 누려왔잖아요. 그래. 본인도 그렇죠. 잘 누렸어.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변이 우리 중에 권력의 속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네. 깜짝 놀랐다니까. 바로 바람보다 먼저 눕잖아. 아, 진짜. 이 작가 멋스케지는. 이 작가 빨지를 못해 그날. 이게 뭐야. 옆에서 한국 빨아대니까 뭐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야. MBC도 완전히 논조가 바뀌었더라고요.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아,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6개월? 다 6개월? 허니문 기간을 지켜주는데 정의당에서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의당원. 예, 그렇죠.
정의당 관련해서 게시판에 댓글은 제가 답을 다 했습니다. 아, 예. 그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아. 계속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과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주는 문제가 있지. 에이, 사실 그죠. 지난번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구나 알다시피 저는 박근혜를 안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첫 방송에서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첫 방송에서 나는 박근혜 정권이 반드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맞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한 거야. 근데 첫 판부터 씨 지금 뭐 저주를 퍼부어? 그게 네.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뒤에 또 우리 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해보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말 나온 김에 하세요. 그 이광수 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본상에 보면 뒤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한 세 번 더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과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아, 네, 나도 네. 살아야지.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네.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와줬어야 돼. 아, 그건 뒤쪽에 또 내가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댓글들이 또 달리겠죠. 네. 반성할지 모른다고. 아무튼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기뻐하고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세상에 좋아요. 뉴스가 이렇게 훈훈할 수 있느냐. 네. 달라졌죠.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를 완전히 버리고 소탈한 모습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 전에 대통령이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티타임 가지면서 비서실 직원들하고 이제 네. 참모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환호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옷을 벗을 때 당연히 이제 네. 받아주잖아요.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그 부분 잠깐 보면요. 옷 벗고 대통령이 앉기 전에 미리 앉아 있어요. 참모진들이. 맞아. 이게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장이 안 앉았는데 직원들이 먼저 앉죠? 맞아. 근데 그거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에서도 제가 제일 연장자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거망동을 다 받아주고 있죠. 오늘 제일 일찍 왔어. 웬일이에요? 퇴출소에 시달린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닙니까?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후보 시절부터 깊이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 동병상련 같은. 내가 얘기만 하면 3대 1로 나한테 다구리 놓고 후보 토론 때 그랬잖아요. 그 심정 나는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행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사실 제 성격 같았으면 미리 딱 끊었어야 되는데 아, 끊으니까 자꾸 욕을 먹더라고요. 저 지켜봅니다. 네. 서로 기회를 조금 더 드립니다. 서로 가는 아니, 거는 네. 댓글 보니까 극단적이야. 네. 이 두 패거리가 있는데 네. 체육 패거리, 태우형 패거리가 있는데 네. 정말 개그코드 다른가 봐요. 개그코드 달라요. 한쪽에서는 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한쪽에서 좀 제발 좀 끊으라 그러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진짜 그거야. 이상하더라. 그게 일단 근데 사실 체육에 대한 마음은 팬심이고 우리 저 남태우 어르신에 대한 마음은 동정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야. 1인 1표제야. 왜 그래. 동정표가 제일 중요해. 선거에서 팬심보다 더 무서운 게 동정표예요. 동정표지. 그럼. 아무튼 뭐 요즘 그 청와대의 그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 거에 굉장히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원래 그 최고 지도자한테는 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죠, 그건 있죠. 네. 그래서 의전 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격식 파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정확하게 대비되잖아. 지난 정권 비서실장 다 뭐 70대 최고령이랬는데 지금은 젊은 비서실장 바꿔가지고 네. 소통하는 모습 보여줬고 비서실장이 남태영 형보다 어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웬만하면 다 어려요. 태우 형보다. 잘 알죠. 아니 그 어르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잘 좀 해 그러니까. 형님 임종석 씨랑 잘 알죠. 같이 운동하셨습니까? 살다 살다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보다 후배인 이런 시절. 아니 그분 66년생 아닙니까? 형님. 아, 그 구체적으로 말하기면 곤란해. 그분보다 더 많으세요? 재수하셨어 그분은. 아 선생님 집에서 쉬세요. 아, 나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아, 내가 이제 불을 지르고 학생운동 네. 끝내고 나서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이제 한양대에서 영광의 탈출 뭐 이런 거 할 때 유명하셨지. 진짜 예. 놀랄 일이다. 그분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아니야. 그건 좀 박원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그건 아는데 나는 정확한 코드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 건 맞아. 왜냐하면 이제 DJ 쪽으로 해서 이제 이인영 들어오고 쭉 할 때 DJ 퀴즈죠. 퀴즈로 들어왔다가 그 어른한테 잘했잖아. 그 다음에 한명숙 대표 하실 때 그렇죠.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사무총장 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문제 뭐야 박원순 시장님 잘 모시고 부시장 했어요. 정무 부시장 하셨잖아.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의 남자가 내가 비서실장은 양지만 찾아다니네.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훈이 갔네. 이번 그래 또 내가 까지 죽이려고. 기회 속속 돌아오네. 이번 기회에 나도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하고 이러면 굉장히 좌절하는데. 네. 임종석 실장 건을 봐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 총선 때 예비 경선에서 아웃됐어. 나가래 먹었어. 그것도 정치 시즌 강병원한테 져가지고 못 나갔다고. 네, 맞아. 그래서 그때 임종석 정치 시즌 끝났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만약에 당선됐으면 지금 비서장 못 하죠. 전화위복. 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아니,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의 지금 퇴출 논란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 이러다 내가 당권 잡는다. 근데 그러다 진짜 퇴출될 수 있어. 그래? 아니 그 신넘버 3가 이번 주에 종방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구할 데 없어졌네. 수다맨들에서 이제 퇴출 위기.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일찍 왔구나. 정의 위감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의당의 이번 또 저주 논란.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서만 해도 한 서너 차례 사과를 했는데 당이 뭐 저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나 이런 퇴출 위기에 시달리는 나한테 당까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모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저점을 통과하는 게 아닐까. 네. 이제 곧 고점으로 간다. 더 내려갈 게 없다. 제가 볼 때 오늘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내려갈 네. 호흡이 약간 기네요. 대출되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사는 요 정도로 하고. 그렇죠. 그럼 광고를 한 거 하나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잘한다. 광고도 듣고. 마음에 든다.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 네. 일단 그것만 하면 90점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돈줄 함께 하시죠.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이름 좀 어렵다. 근데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그렇지. 와, 이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장까지 살아간답니다. 이게 요구르트입니까? 아니야. 유산균 정제된 알. 와.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꼭 드시라고 하는데 어르신 꼭 챙겨 드세요. 어르신한테 변비 있어요? 변비는 전혀 없습니다. 하긴 뭐 술을 그렇게 들이키는데 변비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쫙쫙 나오지 그냥. 꼭히 그렇진 않고 아주 원활하지. 네.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더라고요. 유산균이죠. 네. 네. 특히 이제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그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로 배송 메시지란에 선물 포장 이렇게 적어주면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EJ몰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KY팜 검색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좀 먹으면 좋겠네요. 아니 아니요. 변비 있는 남자도 맞죠. 좋아요. 근데 남자도? 여성분들이 출산 전후로 해서 변비 많이 걸리죠. 우리 와이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여성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슬림한 몸매. 예. 네. 네. 아무튼 많이들 좀 많이 사 드세요. 네. 드셔가지고 예.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왔거든요. 아, 행복합니다. 이번 정권 매 정권마다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은 뭡니까? 네. 이건 문재인 그냥 정권, 아니, 문재인 정부. 아니, 민주당 정권으로 하겠다고. 민주당 정부? 네. 민주당 정부요? 네. 아, 그러면 조금 편협해 보이는데. 뭐가 편협해 보여? 개인이 더 편협하다. 우리 박근혜 정부로 안겠나? 박근혜? 그렇죠. 이명박도 이명박 정부로.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그냥 사람 네임으로 붙였고 그전에는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참여정부. 열린 정부 하면 안 됩니까? 네가 예전에 많이 열렸잖아. 언제 열렸노? 다 다쳤지. 열린 우리 당도 많이 열렸잖아. 열렸다가 잘 안 됐잖아. 아, 이거 좀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조금 편협해 보이는데. 글쎄, 뭐 정체성을 내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다.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 문재인이 정권을 창출한 게 아니고 그래, 민주당과 함께 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민주당의 정부이긴 하나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그 국정 철학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편협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촛불 정부 하기는 뭐 하잖아.
열린 정도. 5년 내내 뭐 활활 탄다. 열린 우리당 때문에 또 그래요. 아, 또 그래요. 열린 우리당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장명하긴 그런데. 알아서 했겠지 뭐 우리까지 그거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뭐 그래 민주당 정부 해 그냥. 안 되잖아. 아, 이미 결론 났어요? 아, 재인이 형 마음대로 해. 아, 재인이 형 너무 독선이야. 빠르다. 아니 뭐 아직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최욱이 이렇게 독선이다 그러면 빨아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야, 네 뭐. 개새끼가 돌았네. 너 돌았나? 돌았니? 이게 도로 새끼 아니야, 완전. 정신 못 차린대. 이게 뭐 시켜야 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잘 안 되네. 잘 안 돼.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부역에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시키면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이게 참 우러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해 확실히. 그래, 저도 옛날 박근혜 때도 저는 안 빨았어요. 그래 빤 적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빤 적 없어요. 그 뭐 옷끈 신나게 빨더만 씨발. 박근혜 정부 때 눈 감았잖아요. 눈은 좀 감았지.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그래, 미안하다. 네. 이번에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우리 내기한 거. 많지요. 아, 그 얘기 하지 마소. 너무 저 출연료 줘.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방송 자체에 너무 사행성을 흘러간다는 쓴소리가 많아요. 없더라. 없던데. 네? 없어 댓글을 없어. 아니 아니 너무 많아. 대부분 댓글 뭐 태우 받아가라는 사람이 있더만. 어, 태우 형 돈 버셨네요. 뭐 비록 TK 그렇게 나와서 투표에선 졌어도 개표 후에는 이제 못하잖아요. 강원랜드 관계자가 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글도 올리고 했더라고. 하지 마. 족가라 새끼야. 잘하네. 근데 그 일단 최욱 같은 경우에도 불금쇼에서는 이제 홍준표 이긴다 그랬잖아. 이긴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먼저 앞에 쓰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간 건데. 재미로. 저는 재미로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희망 섞인 바람. 원래 평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와, 홍준표 2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 깐깐이 있대요.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있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앞에다 여의도 용서를 붙여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그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정책하심이 많은 분인데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자기가 여의도 용권을 받았다는 거야. 여의권을 받았는데 7%까지 좁혀졌다는 거지. 홍준표하고 문재인이. 그건 뻥이고. 아, 그래서 어, 이 작가 혹시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 하는 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아, 걱정하시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TK를 중심으로 해갖고 홍준표를 똘똘 뭉쳤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안철수란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 그러면서 저의 바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어,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홍준표 보다 낫잖아. 그래야 뭐 당연한 거. 그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 한 4일, 5일을 칠곡, 대구, 경주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 택시 타고 다니니까 사실 택시 얘기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 그 전전주에 갔을 때만 해도 안철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예 홍준표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느낌에 우리는 그 여연 결과 없을 때 홍준표 셀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도 또 우리 그 도보 여행 뭐지? 도보 유세했잖아. 네, 철수형. 예. 도보 유세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잘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는 안철수가 떨어져도 십몇 프로까지 떨어지진 않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21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1대 24니까 비슷하지. 수도권에서는 뭐. 그래도 나름 안철수가 선제했지. 네, 철수 형이 다 2등 했어요. 네, 이쪽에 이제 TKPK로 와서 이제 거의 뭐 전면 놀랍게도 압구정동이 홍준표가 더블 스카우로 이겼대. 야. 야. 홍준표 후보가 결론적으로 약 800만 표 정도 아무튼 25% 안 됐잖아요. 24%. 네.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 찍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 놀라운 수치지. 800만 명이. 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욕 좀 얻어보면 괜찮은데 네. 너무 대구 경북에서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구 반성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성주. 그렇죠. 네. 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르신? 그건 형이 답변해야 되겠다.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네. 또 얘기하면 길게 한다 할까봐. 짧게 하죠. 짧게. 상당히 부담이 되네. 네. 네. 재밌게 안 됩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자꾸 지금 뭐 아니 날 완전 퇴출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 장례 지도사 길어서요. 길어야 재밌어. 아 그래요. 인간들 전부 장례 지도사야. 날 네. 죽이려고 그냥. 아닙니다. 혈안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이제 영감탱이 논란을 일으킨 그 노인 미학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감님들 좀 많이 찍었다. 왜요? 아, 그게 왜?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묻지마 홍준표 투표 그게 거였죠. 이제 성주가 보면 4만 5천 사는데 서울보다 조금 넓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큰 지역인데 3만 명 정도 유권자인데 2만 5천이 50대 이상이야.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천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5천 한 300표가 문재인 후보, 1,700표가
심상정 후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86% 박근혜 지지했을 때보다는 좀 내려갔어요. 좋아졌고 홍준표한테는 56%인데 맞아. 물론 사드 찬성 논자까지 하면 한 70% 쯤 되긴 돼요. 이거 이래 봐야 돼요. 대구가 완전히 몰아줬다는데 안철수한테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또 소성리라는 지역을 내가 그날 또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에 갔다 네. 와서 하루 저 농성도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보면 성주 완전 끝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민관이 같이 하다 관이 확 빠졌어요. 삼부지로 가면서. 그러니까 성주에서 읍에서 완전히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김천이야 마찬가지예요. 김천이지. 그래서 김천 쪽의 투표는 50% 이상이 문재인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쪽 하고 소성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야권 지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홍준표를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네. 많은 분들의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성주에서 굉장히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에서 그렇게 300일 이상 촛불 집회를 하는 분들 그들의 심정. 결국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헌신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럼요. 가면 네.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을 평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거의 좌표를 찍고 와가지고 야, 이 개돼지들아. 성주에 반드시 사드 배치 해야 된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페이스북이 많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많아.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거기 잘 아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투쟁하신 분들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SNS 다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곤란한 거죠.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승리잖아요. 그걸 네. 안 찍은 분들을 빼버리는 승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이 작가 몇 번 지금 깜빡이 놓고 들어갔다 빠지네요. 말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얘기? 아니 깜빡이 들어오면 좀 말 좀 중간에 좀 깜빡이 들어오면 좀 몰랐잖아. 저 어르신 봐봐요. 이렇게 하면 좀 깜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 지도라고. 아니 거기서 이제 투쟁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고립돼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젊은 층은 문재인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선거에 대구 경북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박근혜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홍준표 어디도 과반 못 넘었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젊은 층이 이제 세상을 또 만들어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대구 경북을 욕하지 마시고. 내가 네. 그게 좀 그런 게 무슨 대구 경북을 너무 막 싫어하고 왜 저 좀 딴 나라가 그러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보다 훨씬 좋아졌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찍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경멸할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 네, 제가 좀 몰랐는데 그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부모님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주 지역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당원 조직이 엄청나게 너무 세요. 상당히 많은 당원이 있다고. 그런 건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점차 개선돼 나가야 될 거죠. 과거 따지면 대구가 한국의 스쿠바라 불리던 그렇죠. 그때요. 그리고 박정희한테 뭘 표준 건 오히려 호남에서 더 많이 줬어요.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그 과정에서 희생됐던 인혁당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갖고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부분의 역사적 연원을 알면 TK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한쪽을 그 몰아가는 형태는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난 대구 예전에 그 김부겸 의원이 그 연설했던 거 대구 아들이 밖에 나와서 대구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데 글쎄 이제 진일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총선 뭐 다음 지자체 선거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예, 난 믿고 예. 있으니까 예. 좀 덜 욕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 바람입니다. 네, 맞는데 이제는 뭐 지역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세대라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세대 얘기를 해야 돼요. 세대라 그때. 아,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50까지는 이제 밑으로고 60 네. 그때 이후로는 또 그러니까 홍준표였고 이렇게 대구 경북도 2040보다 5060 70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가상투표했잖아요. 그게 6만 몇 명 중에 5만 명 했거든요. 그렇지. 39%가 문재인 37%가 심상정 박빙. 걔들이 이제 곧 투표하잖아요. 투표하겠지 다음.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60세 이상은 홍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조직이 깔려 있고 조직입니까? 세뇌 뭐 세뇌라고 말할 수는 좀 없지만 어느 정도 진짜 문재인은 안 된다. 있지. 그렇게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근데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너무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내 우리 엄마에 물어봤어. 우리 엄마한테 왜 문재인 싫은데 하니까 그냥 싫다요. 그냥 싫다니 뭐 말이 됩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서 보기 싫대. 그럼 이명박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봐봐요. 87년 때 김대중 김영삼 찍은 사람들 또 97년에 김대중 찍은 사람들, 2002년에 노무현 찍은 사람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찍었어요.
그렇지. 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보수로 바뀌면서 지킬 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개혁 진보의 정책들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어. 자기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그럼 강남에서 새누리 몰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 그건 정확한 개혁 투표지. 압구정동이 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압구정동은 이제 보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나이 많은 잘 사는 사람도 압구정동 많이 산다고. 그렇지. 어. 그러다 보니 거기는 40% 받았더라고 홍준표가. 네. 문재인 20%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느낌. 현대아파트. 현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리플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채널 A 같노. 점잖게 하네 다들. 이제 네. 뭐 누가 한 명 걸리면 다 걸리지.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전보다 보자. 처음에 한번 포효했다가 유타를 맞고 다들 하이에나로 바뀌어가지고 네. 한 명만 죽어라 다 물어뜯자 이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서로 나는 아니길 바라는 그렇지. 마음으로 얌전하게 네. 하네. 지금 서로 다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댓글은 내용에 대한 건 전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태도로 나오고. 태도로 가는 거지. 태도가 불리하다 두 사람이 항상 욕을 먹어요. 아, 아니 근데 최욱이는 귀여운데 그거 희한하더라. 정말 귀여운데 싸가지가 졸라 없어. 에이. 아니 에이. 방송상. 난 알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청학동보다도 예의 바른 거 아시잖아요. 실제로는 뭐 네. 예의가 바르죠.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 캐릭터고 컨셉인데 네. 듣는 분들은 그 실제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게 점잖게 하잖아? 그럼 또 싱겁다고 안 되겠다고 하죠. 이 새끼들은 어떻게 맞으냐? 이 대중 새끼들. 대중은 개돼지. 아, 아니, 아니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니, 저번 주에는 저조사 지랄이야. 청취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나 오늘은 개돼지라고? 제갈을 물려야 돼. 청취자들한테. 이게 방송에 안 살잖아. 맞아. 아, 제가 물려. 네. 아무튼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감동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나는 솔직히 나는 일 말하 좀 그렇지만 조국 교수. 아 민정수석. 와 대박이에요. 그건 대박이에요. 나 정말 대박이야. 오히려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네. 내 같은 놈이 되는 게 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가 알기로 조국 교수님이 법조인 아니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법조인이 아닌 경우가 옛날 이학봉. 이학봉이 보안처장이 했잖아요. 네, 학봉이요. 전두환 시절 때. 그것도 이학봉 색깔이 좀 달라요. 뭐 보안사 있었으니까. 이학봉이 빼고 처음인 것 같아요. 최소한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은 사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법학자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조국 교수 개인적으로도 제가 일을 같이 해서 하는데 아주 핸섬 하시잖아요. 네. 핸섬 하시면 되게 깐깐한 스타일이거든. 아. 검찰 좆됐어요. 아, 그래요? 내가 좆됐어. 아, 정확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나아. 착한 것 같은데. 아, 착해 보이는데 아주 원칙주의자고. 아, 그래요? 검찰 개혁을 아마 달성할 최고의 적임자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박준 같은 사람 시류에 편성한 사람이 되면 검찰이 갖고 사랑사랑 그러는 거예요. 안 되지 뭐. 그럼 다 오케이. 나 우리 집에 웹부터 찾아오면 다 잘해줄 거 같아. 전화 한 통화 뭐 예 알겠습니다. 수사 안 할게 예 하면서 그럴 것 같아. 만 찾아오면 뭐 찾아오노 전화하면 되지.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 올라면 그렇죠. 사표 쓰고 오라 했잖아. 이제 못 돌아가. 이게 못 돌아가. 사표 쓰고 온다는 것은 검찰하고 철저히 분리를 시키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영향이 안 미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인사권 문제도 그렇고 또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법으로 해야 되거든. 아니 근데 공수처 그게 통과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은 이제 여기에 좀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또 국민들이 또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 그럼 되는 겁니까? 다 여론으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예요. 아니 검찰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경찰의 검경.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는 만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검찰의 힘을 다 빼버릴 것 같아요. 검찰 기소 독점, 기소 편이 내가 다 없앨 것 같아. 조국 교수 주장하던 거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론이 빠삭한 사람을 실무 자리에 앉혔다. 칼을 지어주면서 근데 점잖게 칼을 안 쓰겠다 얘기하면서 개혁하겠다니까. 아, 이거 누가, 나는 이거 난 너무 놀라. 오히려 나를 시켰으면 검찰 좆되진 않아요. 조국 교수 검찰 좆됐어요. 내가 좆됐어요 진짜로. 슬슬 자리 욕심을 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치 욕심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
그 될 때 거의 문캠 분위기로 했잖아. 네, 프로팔러였죠. 근데 조국 교수 얘기하니까 더 심한데. 점점 심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직급을 좀 아는 것 같아. 형님. 고 밑에급 하나 받으려고. 전 전혀 같아.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없을 아니야. 뿐더러 저는 관계도 없고 오히려 홍준표가 됐으면 내가 뭘 했을 수도 있어. 아, 관직에. 근데 조국 교수가 정치를 계속 안 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좀 영입 제안이 갔는데도 거절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프로페서 비판도 있고 근데 이왕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제 생각은 민정수석을 역임할 건 아니니까 민정수석하고 차기 총선에 또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그래 되면 아 근데 교수직 대통령 코스로 가는 거지. 교수직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안식년이라서 올해는 뭐 애매해요, 학생이나 학교에 피해가 없는데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돼. 그건 애매해. 그건 비판의 소지가 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소진이 있어요. 검사들은 못 오게 하고 자기는 교수직 그렇지. 두고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매듭은 지어야 되죠. 그것도 저는 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교수들이 정치권 오면 휴직이 아니고 나왔으면 나오면 나오는 걸 법으로 제정하면 되지. 그렇지. 사실 그게 좋지. 아 법으로. 그럼.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군이라고 학교나 학생의 피해가 없으니 왜 그거 갖고 그냥 니들은 마음대로 했잖아.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이런 비판은요. 벌써부터 입진보들 또 시작하네. 뭐가 입진보야. 입진보들 또 시작하네. 우리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나처럼 해봐. 나처럼. 그럼 나 진짜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비판하노.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민정수석 되면 안 가고 다 관둘 거지. 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도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박변은 어때. 저 안 해요. 뭘 안 해? 아, 그 자리를 안 간다고? 아니, 이걸 안 한다고, 수단했는데. 수단을 안 한다고? 그래. 이걸로 왜? 누구 해야 돼? 이걸로 왜? 민정수석인데. 근데 교수들이 정부의 어떤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뭐 이렇게 참모 또 장관으로 참여하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참여했으면은 다시 돌아올 곳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끊고 해야지. 그렇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매수의 진을 쳐야 돼요. 그렇지. 사실은. 교수로 있을 때든 뭐 존나 정권 비판하고 개진을 떨다가 야 그럼 들어가니까 네 하고 날라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 지식이냐. 아니라고 봐. 입진보들 또. 또 시작했네. 행동하는 진보야 이 새끼야. 아,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초를 칩니까. 하여튼 감동이에요. 감동. 뭐 조국 교수 또 이번에 이제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새로 만든 거 직책 같은데 거기도 박형철 부장검사라고 댓글 사건 댓글 사건 그러니까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완전 그 부분을 썼다라는 거는 검찰 죽여버리겠다는 지금 할 때 인사는 박수 받을 인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총무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채측을 썼거든. 그런데 전혀 문재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능력을 하면 못 썼던 거잖아. 박수 받을 거고 저는 인사보다 말이죠. 지금 적폐청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그 시작했더라고요. 아, 세월호 그건 아직 진행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일단은 국정교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 이건 그렇죠. 지시로 할 수 있거든. 그랬지. 폐지해라. 박카퍼스. 이 적폐청산 안 되잖아요. 5.18. 또 5.18. 자, 박순춘 이제 보훈처장 아웃됩니다. 아웃됩니다. 나가니까. 사상 최장기간 보훈처장 꾹 엉덩방에 눌러가지고 앉아 빵구다에 앉아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짓걸 다 했는데 아웃됐어. 아웃되면서 6년 상징을 했지. 앞으로 5.18은 재창이다. 이물년 행위고 재창이다. 우리 저 지식인 네. 합창과 재창의 차이가 뭐야? 아유, 그날 이러니까 욕먹지 이 작가. 다들 나 귀엽다고 난립니다 이러니까. 뭐냐고? 아유, 내 모를 거 같나? 나 음악인이요. 그래, 아, 뭐냐고? 가수네. 나 가수요. 가수. 우리 청취자 네. 헷갈리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한번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진짜 잘하는 분야를 질문해줬네. 위하는 네. 거야. 이건 토수해 준 거야. 스파이크 때려. 이거 확 때려버린대. 저 때려버려. 지안 끌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눈알 돌리지 말고 얘기를 하라 말이야. 생각을 하지 마. 여기서 삐끗하면 은퇴입니다. 그렇지. 이거 대출이야. 아니, 독창부터 준비. 아니, 합창부터 얘기해. 이 새끼야. 두개만 해 그냥. 이제 재창은 네? 이제 그 모두 재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진짜 모두가 좋아. 함께 지식인이야. 아, 노래한다는 거죠. 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합창이라는 것은 예. 이제 그 합창단 예. 몇 명에서 이제 그 무대 위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재창은 합창 포함해서 청중들까지 다 하는 게 재창. 다 함께 하는 거죠, 재창은. 아,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 됨을 또 아. 그렇게 잘하는 사람 노래는 왜 그따 이래? 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노래는 그따위로 하는. 노래요? 네. 노래 가수인데. 노래 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념은 잘하는데 실제 노래는 그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해요. 잘해? 이쁜이 꽃뿐이. 네. 이쁜이 꽃. 아, 이러니까 내 팬들 자꾸 빠지라는 겁니다, 내 팬들이. 그런가? 참아, 저 팬들 참아. 에이, 참아라. 나이 많다. 임종석보다 많다. 우리 저 지식인 체육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맞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행사하실 때 자,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애국가 합창 있겠습니다. 안 하잖아. 아, 그렇지, 그래. 재창을 해야 돼. 재창인데 왜 박승출이는 재창을 못하겠을까? 글쎄요.
뭐 함께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이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중 심리를 자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5.18 정신을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폄하하기 위해서 이게 모여갖고 그러니까 때로 하지 마라. 재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쩌면. 당연하죠. 그렇지. 이거는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못 박은 겁니다. 국가적 행사다. 그리고 이건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박승춘 이 보훈처장이 보훈처장이면 보훈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2년 대결을 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까지 계속. 어? 일종의 이제 자기를 임명한 분에 대한 보훈처장. 땜비가 임명했잖아. 그렇죠. 보훈만 했지. 아, 이거 웃긴데 왜 그것도 쓱 넘어가노? 안 듣고 그러네. 아니 그 제가 딱 짚어드리는 거니까. 우리 둘이만 남아야 돼. 네. 이것들 뭐냐? 저 형 수준은 이거 엄청 웃긴 겁니다. 이거 봐라 또. 그런 식의 자꾸 그 구태계가 하지 마라 말이야. 아니 중간 중간에 자꾸 그 지식 체크하는데 그럼 나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아주 난처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체육식 개그는 굉장히 그 남을 비하하고 까내리면서 어떤 그 한 2초간의 막간의 어떤 긴장감, 그걸 노리는 구태 일종의 어떤 그 적폐계가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남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비하했잖아 계속. 언제요? 깐족깐족거리면서 비하하고. 어른 공경 안 하고 그렇게 했잖아. 저러니까 또 어른 공경 꼰대 얘기 나온다. 아, 내 팬들 아니 저 참아 참아. 이거 진짜 이건 팬들 빠져.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나처럼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스스로 희화도 되고 당해주고 이런 협치형 개그, 콜라보형 개그. 핑퐁 개그. 네, 이게 국정 철학에 맞잖아. 아, 콜라보 개그에서 그만했어야지. 핑퐁까지가. 이 두 사람이 이게 안 맞아. 예를 들어 정영진 같으면 체육 이런 거 비하 이런 거 아주 잘 맞춰주거든. 잘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야. 길게 해야. 길게 하잖아. 끊고 말이야. 네. 이 시추에이션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고. 네, 아무튼 간에 그 또 이번에 그 경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그 경호원들은 그 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까? 나 먼저 차라 얘기 들으면 이게 당선인 플러스 바로 대통령이 되니까 아침에 경호원들이 찾아온 거야 그 집 앞으로. 와, 나 그 장면 멋있더라. 나 솔직히 말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아. 눈물이 핑 돌더라. 핑 돌더라 진짜 그 장면. 그 경호원들의 눈빛이 진짜 충성심이더라고. 충성 경례를 하니까 충성 경례를 받고 다 악수를 하면서 아,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뭐 얘기하는데 와. 경호 실장은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네.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30년씩 근무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 경호원들이 왔다니까 앞에 집 앞에 줄 쫙 서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파견 나올 수도 직원들이니까 있고 경호실 직원이 같이 하죠. 정권 바뀌었다고 그 직업인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오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 관행에 비추어서 와 보니까 소통과 이런 대통령을 처음 봤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럼 인터넷상에서 아니 저 경호원마저 이렇게 잘생길 수 있냐 정권이 바뀌네 이거는 그 오바네. 아니, 그 경호원은 우리 몇 명 있지. 그 친구? 맞습니다. 그 친구로 해야 되나? 우리 네. 대선 안드로메다라고 프로 할 때 네.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했었는데 경호원이 옆에 바로 붙어있는 잘생긴 근데 막 내가 말을 걸어서 계속 오, 잘생겼다 하는데 결국 웃겼어요 제가. 아 경호원을요? 야, 내 웃기기 쉽지 않잖아. 네. 계속 랄랄랄랄 혀 날름거리고 이러니까 결국 웃더라고. 피식했지 뭐 피식. 피식했나? 그 경호원을 그럼 무장 해제시켜버렸어. 되게 잘생겼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새끼 우주복 같은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 옆에 경호원 서 있는데 계속 안 웃을 수가 있나?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가만히 있더라고. 때려버리려고. 잘생겼어. 뭐 미친놈이야. 그 범법행위 아닙니까? 변호사 그래. 한대 맞으려고 씨. 맞을 뻔했다. 잘생겼더라. 그 경호원. 그 경호원이 지금 따라다니는 그 경호원. 네 지금 따라다니고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호위무사 같은 경우 목숨 걸고 그래서 뭐 지금 일부에서 얼굴 패권 정권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도 자유한국당에는 또 그걸 논평을 했더만 얼굴로 뭐 한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 얘기 막 욕하고 막 이러면 난 어이가 없다 진짜. 씨발 좀 웃자고 한 얘기 죽자고 달려들어 지랄하고 조국 교수 얼굴 패권은 아니죠. 문희상이 아니. 등장 컴플렉스가 얼굴에 됐거든. 쌍문이야. 조국 교수가 재미삼아 내 컴플렉스는 얼굴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논평했냐면 조국 교수가 얼굴이 컴플렉스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디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거. 공식 논평을 공식으로 했어. 참 할 거 없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이지. 대단하네. 네, 이해는 되지. 안타깝다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정권 바뀌면서 협치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 홍준표 아저씨 완전 이를 갈고 있던데. 미국 갔잖아. 그러니까 이 갈면서 가더라고. 당권 잡죠 그분이. 못 잡죠. 아, 못 잡아요? 오해될까 너 이 작가. 찾기 어려워요. 다시 버려질 수도 있지. 홍준표 도고 다 있는데 뭐.
예측 다 틀리더만. 그 일부에서는 이 작가가 이제 정치 신동이었잖아. 예. 최근 이제 정치 산통이라고. 산통 다 깨졌다고. 아, 좋다. 뭐 총선 틀리냐, 대선 틀리냐, 뭐 다 틀리잖아. 좋아, 좋아. 산통. 100개 틀린 거 가지고 뭐 그래. 아니 총선 대선 틀리면 다 틀린 거지. 총선을 뭘 틀려? 총선 120석 내가 다 맞췄어? 총선에서 몇 개 틀렸다던데. 총선 거의 맞았지. 총선 좆된다는 얘기 막 있을 때 내가 절대 못 쳐다 그랬어. 난 내가 뭘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 요즘 들어가지고 진영 논리에 대한 평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어긋나는 병이 있는데 박근혜 임기 못 마친다는 거 평론가 중에 유일하게 나만 얘기했어. 얘기한 사람 있어? 아니 그 예전에 전 보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 점쟁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말? 그럼요. 아, 점쟁이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근거지? 인기 채운다는 얘기도 한번 하고. 못생긴다. 블로그를 두 개를 씁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런 점이 내, 있어요. 내 아는 점쟁이는, 아는 형님, 무속인 형님인데, 그 형님은 벌써부터 문제된다 그랬거든. 그러고 이래 얘기했어. 좀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형님 말이 막 대구 사람인데요. 그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캐짜리 이번에 문제된다고 내 불금쳐 나가서 아 내가 이런 얘기 하노. 아니 누가 봐도 될 것 같을 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아니야. 불금쳐 돌아갔어? 아니야. 아니, 돌아갔어. 어제도 있었어. 아, 어제도 사건 먼저 끝나고 어디가 하더라고. 내가 불금쳐 안 나가는데 바로. 이게 마치 한 1945년 8월 초순경에 네. 일본이 패망할 것 같아. 아무래도 한국이 독립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아, 일주일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선거 뒷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선거의 뒷이야기 중에 제일 그래도 가슴이 좀 찡하고 짠했던 게 그 개표하는 데서 일하셨던 분이 그 SNS에 올렸더라고. 네. 문재인 후보를 그 찍은 사람들은 대체로 칸 가운데 정확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무효표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네, 그거를 아주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다뤘다는 걸 볼 때, 와, 난 진짜 전율이 오더라고. 홍준표는 그러면. 홍준표는 그냥 아무데나 찍는 거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말이 김어준 씨가 얘기한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 정면으로 배치돼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형 말 많더라. 뭐 사실은요. 뭐 말 많아. 몇 개 없더만. 형 말 많아. 욕 많이 먹더라. 에이 그 정도가 가지고 그런 거 아니. 이 작가가 김어준한테 뭐 열등감 있냐는지. 에이 근데 그거는 이 작가가 지금까지 얻은 욕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가 아무것도 아니야. 멘탈에 하나도 안 흔들려 그건. 그 투표용지 뭐 그럼 봤어 저 댓글 한번 두고 보자고 개표 때 어떻게 되는가 댓글 안 다네 다 개표 다 됐는데 뭐 개표 10% 전에 끝나버렸는데 뭐 아, 저는 뭐 2012년부터 개표 부정은 불가능하다 얘기한 사람이니까 그건 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EJ도 그렇고 청정구역도 그렇고 신넘버스 때도 그랬습니다만 다운로드 수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요럴 때 좀 논쟁거리를 쓱 갖고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개표 뭐죠? 근데 더 플랜 그거 보면 야 그런데 야 이놈의 이 수다맨들은 안 통해 그 전략이. 그걸 갖고 논쟁을 해도 그게 아니고 다 씨발 한번 진행자에게 하고 자빠졌으니까 원래는 한 80%가 그 얘기를 덮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게시판에 이동기가 수다하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개새끼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높여 이런 거거든. 아 그렇지 그래 논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실패했어. 일체 안 되고 일체 안 됐어요. 여기 제가 있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가볍다기보다 거의 없어지는 거지. 귀담아 듣질 않는 것 같아 내용은. 뭐 내용이 그 아주 그 단말마저 개그가 통한 거지. 3초 안에 웃으려고 생각하나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얻어갈락하는 것보다는 아 그리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우리 4명 진행자 팬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거의 뭐 민주당 경선 같아요. 내용이고 지랄이고 뭐 필요 없어. 제가 문재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문재인이지 3대1로 날 다구리 놨잖아. 저 선생님이 지금 최성 시장님. 그래? 최성이야? 자기는 내 거야 그러면. 아, 최성을 폄하하냐. 왜 특정으로 폄하하냐.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한데요. 그런 폄하하는 듯 하면서도 지금 그래. 시작한 게 바로 그 느낌이잖아. 아니 불금쇼에 최성 시장 내가 불러갖고 지금 신났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최성과 남배우를 비교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 왜 그래. 아 못됐다 못됐어 진짜. 최성 시장님을 지지할 많은 분들 체육 강의 그러니까 해주기 바랍니다.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이 새끼가. 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준표형 스탠스가 나는 좀 그랬어. 왜냐면은 10%도 안 됐을 때 다 인정해버렸잖아.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끝났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10% 되기 전에 1번부터 이제 2명 사퇴하고 13번까지잖아. 네. 1번부터 13번까지 번, 그냥 기호 1번이 아니고 1위, 2위, 3위처럼 그대로 숫자가 나왔단 말이야. 네. 1위가 1등, 13번이 13등. 그래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 전부터 끝까지. 야, 이 기호가 갖는 힘이 있네. 그러니까 저 준표 형이 일단 한 10%쯤 때 부정선거 다 하고 좀 없고 상을 좀 없고 이러면 말라고 선거하냐 번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우기고 이게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미국 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 보이더라고. 출구조사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 5번 4번 바뀔 뻔했는데 안 바뀌고 5번까지 갔잖아. 그럼 6, 7, 8, 9, 10은 또 공평하게 0.1%야 원진형부터 골고루 탕평. 그 다음에 11, 12, 13은 0.0%야. 근데 요, 요게 이제 예를 들면 3,000표, 5,000표, 7,000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보면은 1,300만 표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남 배우님. 재미없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하셨는데. 아, 이 자꾸 이제 욕 바가지 먹겠다. 욕 바가지 먹겠어. 야, 누가 한 명. 내가 죽나? 아니, 누가 한 명 끊으시길 바랬는데. 아,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아니, 아니, 준표 형이 그래 좀 항의를 했었어요. 준표 그러면. 형이 이제 빨리 선언을 한 게 그 선언 내용 중에 보면 봉합을 시켰다 이랬거든. 자유한국당. 봉합으로 표현했나? 하여튼 자기가 살렸다라는 뉘앙스였던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글쎄 뭐 갔다 와서 당권 잡으려고 노력을 엄청 할 것 같긴 한데. 봉합은 이제 개싸움 예정돼 있는데 뭘. 내가 봤을 때는 갔다 와서 친박 애들이 다 이용해 먹을 것 같아. 그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죠 이제. 친박이 또 등장합니까? 있잖아, 다 왔잖아. 세대주주가 친박인데. 뭐. 아니, 세대주주지. 아니, 그래도 좀 양심이 있겠지, 나오겠나, 얼굴이. 에이, 양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지. 에이, 그렇게는 아니, 뭐, 자유한국당에 그 90명, 100명인가? 80%가 친박인데, 뭐. 아니, 그래도 뭐, 그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 친박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전당대회 아니지. 하면, 선거를 하면, 자기 개파로 찍는데, 홍준표 될 수가 없다고. 원래 민주주의였고, 그러니까 선거가 10% 개표, 10% 개표였을 때 졌다고 했을 때, 당은 약간 침울한, 예상된 결과지만 침울했잖아. 근데 홍준표 표정을 보면 속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 아, 속으로 웃고. 당은 장악했다. 내가 한 25% 정도 나오면 그냥 조금 덜 깠다. 본전 찾고 자산 관리 가능. 그 다음에 복당시켜서, 기존에 나간 놈들 다스려서 내 밑으로 넣고, 친박들은 맨놈 기때기 때려가, 다시 징계 해제해주면서, 내가 대장이다.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요 코스였거든. 근데 친박이 반발을 분명히 하지. 빵 갈 수 확률도 있는데 뭐 아직. 그러니까 쪽수가 잡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난 국민의당도 안철수가 정기 은퇴 얘기를 안 했거든. 할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아마 되게 위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주승용 새 원내대표, 새 대표가 바른정당이랑 합당이겠거든. 요것도 지금 분쟁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누가 그랬지? 안철수만 없으면 국민의당 받아주겠다고 민주당에서. 그 누가 송영길 얘기했나? 아, 송영길. 그 욕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런 발언 할 때는 아니라고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많이 합쳐진다면 또 3분지계가 되겠지. 셋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협치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 장관으로 쓰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유시민. 아, 지금 누구지? 유승민이나. 뭐 그 욕 많이 먹습니다. 유승민 화 많이 났어요, 지금. 하지 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정의 뜻을 가지고 제안하고 당신들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제스처는 좋은데. 좋은데. 하마평이 먼저 올라 버리니까 일단 그 공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빈정이 상하고. 그렇지. 씨바 놀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당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던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 예를 들어 당장 인천공항공사에 1만 명을 정규직화 했잖아 바로. 그렇죠.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지. 그만큼 시끄럽게 했는데 안 됐는데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주를 보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바로 해야 되고. 이광수씨 얘기를 좀 해야 될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정의당에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상정 당신 노동부 장관 어때 이렇게 되면 예의가 아닌 게. 아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 그게 씨발 가짜 뉴스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지. 유승민 입장도 그런 거. 박영선 의원. 아, 지 생각이지 그거는. 지가 통해서 이제 그런 대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법무부 장관 얘기 나오고 있던데. 그 얘기도 나왔죠. 예. 그것도 가짜 뉴스. 그것도 가짜 뉴스. 재밌을 것 같은데. 이재명 법무부 장관 되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래도 자당 의원, 자당 이제 시장이지만 다른 그렇죠. 당 사람을 땡겨올 때. 어렵지. 온다고, 아니, 오라고 제의를 해도 받는 사람이 못 가니까. 못 가지. 못 가. 지금 당수인데 어쩌면. 탈당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그 최동욱
아, 그건 또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한번 했었잖아. 또 아. 검증받기 어려울 거든. 물론 뭐 그림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법무장관에서 개혁하고 아, 막 기때기 때리고 안희정 시장 뭐 안희정 지사가 뭐 예를 들어 행안부 이런 거가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뭐 심상정 대표가 노동부 장관을 개혁하고 이러면 그림이 좋지. 만화지 만화. 만화지 그렇지. 마블이지 마블. 마블. 어벤져스. 그걸 자꾸 그 우리 어르신 이광수 얘기 안 할 거면 안 할게. 왜 자꾸 이거만 말 돌리노? 아니 내가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했지. 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뭐 심상정, 유승민을 기용하면요 시끄러워서 안 돼. 말 아. 많겠지. 대통령하고 계속 안 싸우겠어? 아. 정책으로 갈려가지고 안 돼. 아. 삐걱거린다 이거죠. 그럼. 네. 아니 뭐 그 뭐 내각 안으로 들어와서 삐걱거리나 당으로 남아서 삐걱거리나 삐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뭐 이광수 씨 문제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반뒀다고 네.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표론에 대한 공포의 보디체크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야마가 돌아가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안 되죠. 아,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 정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지지자의 정부입니까? 국민의 승리 아닙니까? 그럼 이 정부가 잘 되고 개혁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조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의당이 이거 좀 더 해 주십시오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파트너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 그때 좀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주하겠다. 이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이건 안 되죠. 본인의 이름은 알렸네. 성공했네. 이광수 누가 알아?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김조광수 뭐 박광수 이런 많은 영화인들이 있는데 김광수도 있죠. 예, 네, 그게 김조광수잖아. 그 다 좋은 분들인데 이광수는 왜 이런지 잘 내가 잘 모르는 광수인데 이래서 이게 너무 과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네.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긴 네. 하겠습니다. 정의당 아마. 당원으로. 아니 이게 탈당 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안 돼 있다니까. 탈당이 잘 안 돼. 아, 탈당하고 싶어요? 아니 옛날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래? 왜냐하면 평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뭐 차라리 내가 외곽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아. 당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아. 그런 거였는데 지금 신년부스를 종방했고 지금 퇴출 논란에 시달린 내가 정의당 때문에 세 번 두드려 맞고 아니 뭐 메갈 논란 때문에 대거 탈당하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탈당 쉽게 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걸 잘 몰랐겠지. 탈당 의지를 잘 없네 탈당 의지가. 결연한 의지는 없었지. 박원석 문자 오고 심상정 문자 오고 이런 데 어떻게 내가 결연하게는 못하지. 심상정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사연은 몇 번 봤지. 아니 그 문자 막 오고 그러대 직접. 뭐. 남편도 알지. 야. 아니 문자는 문재인도 와. 문재인 후보도 왔고. 대단하네. 그 심지어 안철수도 다 왔어요. 매갈 얘기하니까 입국 담고 있네 최욱. 뭘 또 그렇게 그렇게 쓴 경냐? 메갈은 뭐 사실 이 작가는 내가 나나 걔네 같았잖아. 걔네 같죠. 댓글에 메갈 최우 꺼져 있더라고. 아무 형이 메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최우 메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메갈 무서워하지니. 아 저는 메갈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보죠.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왜 장신을 왜 그러나 이제 그게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메갈 좋은 말이네. 메갈이야. 올바르나 올바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게 뭐 정확하게 좀 얘기해도 S or No. 아 진짜. 나 그걸 듣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나 얘기할게. 그러니까 메갈라 아니다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갈은 아니, 이것도 또 다른 폭력 아니야? 지나치게 S or를 강요하는 거. 그래 지금 폭력이지. 넌 맞다는 거. 저게 홍준표식 가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시원시원해. 우리 고등학교야. 이런 시장이 있어요. 이런 좋아하는 시장. 이번에 그잖아. 뭐 파국인지 조국인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10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루어졌습니다. 9년. 네. 선거에 대한 뒷이야기 요 정도로 좀 마무리 좋네.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 뭐 뉴스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정권 바뀌면은 체육 대사 쓴다는 얘기 많았는데 연락 많이 오고 있어요? 오가 곧 갈 거다. 아직까지는 갈 거다. 제가 하루에 전화기를 계속해서 10번 이상 확인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내각이 좀 구성된 다음에 움직일 모양인가 봐요. 사장들 잘려야 된다. 네. 방송 잘려야 갈 수 있다. 네, 각 방송국 어떤 체질 개선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도 네. 기대할 수 있겠네. 야, 니 가면 왜요? 영화 쪽도 뭐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좀 낫지 않겠나. 네. 문성우 선배도 요즘 출연 많이 하시고. SBS에 또 드라마 한 게 그러니까 많이 하시더라고. 문성우 씨가요? 벌써 시작 네. 영화도 했어. 슬슬. 아, 벌써 시작됩니까? 그래 저도 사실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네. 깜짝깜짝 놀라고 설레고. 네. 이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모르는 번호는 첫 거래다. 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모르는 전화인데 여자 목소리다. 야, 떨리지.
야, 무슨 방송일까? 아, 작가분인 줄 알고. 졸라 고민해. 우리 집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자. 네. 실력으로. 나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 공정하게. 나 맨날 저장해놓거든. 무슨 무슨 작가가 전화 오잖아요. 네. 너무 좋아. 작가로 써 있으면. 네, 작가님 잘 됐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 좀 한대. 그때 네. 잘해줘야 돼. 졸라 바쁜데. 아니야, 그때 잘해야 돼. 그거 잘 안 돼, 그게. 그러면,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연극제 공식 선정작 연극 페스카마 고기잡이 배라는 게 동양예술극장 상관에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합니다. 초청을 30분 한다고 하니까 제 페이스북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왜 이 얘기를 아, 내용까지 설명할 거 없고요. 핵심은 그 잠깐만 갑니다 형님. 네. 문재인 아니, 대통령이 끊을 변호를 속 터질 죽겠네. 변호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연극. 거예요. 연극. 네, 이 연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이 변호 맡았던 재심이 지금 거 있죠. 재심인가 모르겠습니다. 96년에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6명이 한국인 어선 11명을 살해한 끔찍한 네. 사건. 관심 있는 분은 남배우 페이스북에 가서 신청하시고요. 광고 안 들어요? 광고를 사실 5분 전에 들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우리 또 아, 이걸 또 나한테 책임을 지우나? 우리 이제 남 어르신 때문에. 아니, 정의당 사과도 했는데. 네, 또 끊으면은 또 뭐 난리들 치니까. 네, 아무튼 방송의 질은 자꾸 점점 떨어지고, 네, 제 인기는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공주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도 직접 드시고 가시는 진실한 매운탕. 엄지 척 하며 정말 죽인 애호를 연발하는 매운탕.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신의 한수.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 공주매운탕의 히트 상품인 참깨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1976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사는 4번 넘게 변했지만 진한 참깨탕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집이 자녀의 단골집이 되고 있다 자부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544-3081, 1544-308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먼저 정권교체의 기쁨을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한 주였습니다. 범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맞아 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폰, 어르신폰,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인터넷 가입까지 5월달 내내 기분 좋은 가격으로 동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이트 goodskt.co.kr 전화번호는 010-7114-3333 010-7114-9795로 연락주세요. 갤럭시 S8, G6, 아이폰 7, 현금 완납폰까지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공주 매운탕 한 번씩 우리 한 번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나도 좀 아, 왜 이렇게 사세요? 평소에 공짜로 쳐사가라 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협찬 없나? 협찬. 아이씨.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대충 연예인이잖아. 아니 그 협찬으로 너희들 지금 지상파 안 나가는 사람 잘 모를 거야. 그 협찬 때문에 구속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그래. 인생을 네. 그따위로 살지 말란 말이야. 협찬 해주면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안종범 씨 보세요. 그러다가 저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네. 예. 네. 야, 안종범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좀 합시다. 지금 그 안종범이 그 박채훈하고 중동에 갔잖아요. 돌겠다. 김영재 부부 안종범 때문에. 그런데 가면서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에 그 가면 그 광고판에 엄청 비싼 양주가 있었나 봐. 광고 사진. 그러니까 안종범이 그 박채훈한테 나 아내죠. 아내분. 아내분이죠. 김영재 아내. 야, 이게 굉장히 귀한 양주인데 예단으로 많이 써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예단을 하면 좋겠네. 양주를? 어, 이거 뭐예요? 사달라는 얘기잖아. 이게. 예. 그래도 착하네. 어, 직설화법으로 안 하고. 어, 요게 말이죠. 요런 게 또 있어요. 어. 그 안정보 와이프가 그 박채윤 부부한테 아, 우리 남편이 이마에 주름이 좀 많은데 이거 좀 펴고 싶다. 이렇게 또 은근슬쩍 흘려. 이게 뭐야? 해달라는 거잖아. 착하다. 그래도 안정원은 뭐라 하냐면 법정 증인에서는 난 뭣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잠시 누워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보톡스를 놔줬대. 근데 안 펴줬던데? 글쎄. 실력도 없나 보네. 몇 번 더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문자로 아, 제주도 공기 좋은데 제주도 다금발이 잘하는데 아세요? 아, 조식도 따로 사 먹어야 돼. 숙박비 195만 원이나 뭐예요? 내달라는 거잖아. 착하네. 이게 말이죠. 옛날에 네. 샤이하다 샤이해. 모 방송국 PD가요. 모 방송 PD가 저 이제 그때 이제 PD들 막 구속될 때 있었어. 네. PD 권력이 최고일 때. 그렇지. 그 돈 받고 이제 애들 막 어? 출연시키고 이럴 때. 맞아, 맞아. 그때 소속사 매니저나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소속사 사장이 시계 이쁜 거 차고 있잖아. 귀한 거 비싼 거. 어? 내 거 같은 거 차고 있잖아. 그러면 야, 너 시계 좋대야. 요걸 한 5번 얘기해요. 아, 5번. 어, 밥 먹으면서 야, 시계 야, 참 좋네. 어떻게 돼? 결국 풀어줘. 그렇지. 아.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를 씨바 정책수석, 경제수석이 했다. 아, 미치겠다. 아니, 그 양주 저거 참 저 귀한 건데 했을 때 만약에 그 저 아내분이 눈치 없이 저거 저 싸게 파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해요. 뭐 안 주지. 안 해주지, 그럼. 아, 그 뭔가 안 넣어줬겠지. 이건 안 주지. 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 윗선이랑 연결고리가 있는데. 아, 작은데 빈정상 한다니까. 아, 그렇죠. 원래 작은데 빈정상해.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여기 출연해가지고 수다맨들 하면서 계속 불금쇼 5번씩 하니까. 어, 또 해주네. 고맙네. 아, 고마워. 이런 관계잖아, 우리가 네, 또. 창피스럽다. 겹치 관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창피스럽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개해줄게. LCT의 이영복 회장 있잖아. 네네. 영복이 형한테 연락해. 2년간 룸살롱에서 10억 이상 쳐드셨대.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종범이 형 시계 마실 수 있는데 왜 그거. 광고판 아니, 보고 지금 형님, 양주가 좋니 뭐. 여기서만 먹었겠어요?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딴 데가 또 처먹었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개씨발 새끼들. 아, 요거. 아, 이거, 해도 되는데. 아, 고소각인데. 국민들이 좋아해. 삐 해줄게. 아, 아니, 이딴 사람을 해놨으니까 나라가 델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책 수석을 했었거든. 그러면 죄송한데 이런 요구는 지난 정권에서는 할 줄 몰랐습니까? 욕을 좋은 질문이야. 내가 욕을 최근에 배웠어. 발음이 근데 너무 좋은데. 아니야. 저 나 욕을 잘 못해. 이게 대통령이 바뀌니까 욕이 나오네. 아, 참. 아, 이 정부로 되니까 욕이 나와? 전 정부를 욕해야죠. 그렇지. 더 웃긴 건요. 안종범 딸내미 결혼식 때, 아까 그 문재인 딸내미 결혼식 때, 1,000만 원을 쌌어요. 박채윤하고 김영재가. 1,000만 원을 쌌는데, 그 1,000만 원을 신권으로 받으면 띠지가 묶여지잖아요. 그러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국권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잖아. 아, 정말 쓰레기들이야, 이 새끼들. 개씨발 새끼, 그냥. 진짜 프로의 숨결이 느껴지네. 야, 방금 욕할 때 혹시나 오디오 겹칠까봐 딱 기다렸다 욕하네. 야. 그 부분만 따먹으려고. 고소하겠지. 니도 구태개그야. 대패개그야. 빵에 들어가서 우리 방송 듣지도 못해. 못 듣겠지. 근데 사실 요런 걸로 구속. 뭐 고소당하면 그게 또 훈장이 되는 거 그거 알고 나는,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훈장 받고 싶진 않다. 그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찬 이거 요구하지 맙시다. 예, 하여튼 예. 공주매운탕 굉장히 맛있는. 예. 근데 지난번에 이 광고할 때 남배우가 난 안 먹었는데 근데 이 형 이제 나이가 먹어서 형 먹었어요. 기억력도 없어. 형 같이 매일 먹었거든. 같이 먹었어. 제일 많이 드셨어요. 형 그러고 형 그때 술 덜 깼잖아 11시까지. 네. 그거 먹고 술 깼다니까요. 그 맛있다고 주머니에 막 새우 넣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형 네. 진짜 나이 진짜 나이 많이 먹었어. 이 형 진짜. 아니 나는 그때 기억했는 게 76년도부터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그때 유승민 후보. 아 이 형 76년에 엄청 거쳐 있어. 왜 그러는데 76년에. 아니 유승민 후보가 그때 저 학력 그 뭐야 예비고사 2등 했다면서. 전국 좌석했던. 우리 그 76년생들이잖아.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도. 사실은 똑똑한 분이다.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왜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정의당 유승민 지지했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지. 그래 하여튼 공주매운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번개텔레콤 광고였습니다. 선전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번개텔레콤? 선전이 뭐야 무식하게. 광고지 새끼야. 북한이 선전 선동 아니야 지금? 죽는 거 시켜요. 얘기 좀 해주자고. 체육의 무식한 프레임 저도 갖다 씌워야겠어. 얘막 합창제 창도 하는데 무식한 새끼. 광고하고 선전 구별도 못해?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는 박변이 조국 교수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기용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산호맹 출신인 조국, 주사파 출신인 임종석 이게 욕을 하잖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용어를 쓰면 뭔가 조금 유리할까 이런 현 정부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형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없으면 전혀 없고 그런가? 그냥 몰라서 그랬어요. 댓글 때문에 저거 봐. 저런 걸 못 끊잖아 내가. 저걸 재치 있게 딱딱 끊어줘야 이게 맛있거든. 네가 산호맹을 모르잖아. 뭐야 그게? 산호맹을 왜 모르노? 그게 뭔데? 아, 뭐야? 내가 산호맹 후원 회장이었다. 넌 국가보안법이야. 그래요. 번개텔레콤 광고. 자, SK 기기변명 고객님들 많이 전화 달라고 하니까 전화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폰, 어른 폰, 완나 폰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가 기종 고객님들께도 특별한 사은품. 아, 사은품 좋네요. 많이 나가네요. 시원하게 쏜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 특별 사은품도 아, 진짜?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예. 괜찮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이거 인선 얘기 좀 인선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니 인선 얘기 아니 뭐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나노. 인선 얘기는 뭐 특별히 별의한 것 같은데 다 괜찮은 인선이니까 네. 우리 그 지금 보수 언론과 또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웅동학원 응? 아 그 얘기는 좀 해야지. 그거 좀 해야 되겠어. 자신 있다 내가. 조국 교수 모친 이제 네. 네. 상습 체납자 명단에 근데 이것 때문에 괜히 저 나경원 의원한테 불똥 튀어가지고 제대로 들렸지. 나경원은 뭐 더 자유한국당은 네. 이거 사악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그렇지. 새끼들이야. 그 사악 후회들 바글바글 해요. 나경원이 장재원이 뭐 씨발 두꺼들만 툭툭이야. 사악 여들 있었지. 사악법을 반대한 박근혜 나경원 두통으로 내가 그때 있었잖아. 그게 부정 입학부터 해가지고 온갖 불탈법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악이라 하면 그런 인상이 있는데 웅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씨바 사악을 존중하고 사악의 개혁을 위한 것들이 어 사악법 씨바 개혁하는 거 왜 반대했어? 왜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건 그러니까 나경원 부친 24억 세금 체납이 걸려가지고 도리어 이제 이쪽이 털리게 된. 거기다 이 사람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잖아. 제대로 한번 털자고. 그러면 지금 얼마 체납됐죠 이게? 여기 2,100 2,100만 원이죠. 2,000여만 원. 예,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되지도 않네. 아니 근데 이게 체납한 건 잘못했지만 체납한 건 잘못했죠. 체납한 게 탈법이나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체납해야 돼요. 아니 그 정도까지 모르겠고 여기 보수의 분격이 나와. 그러면 그 날짜가 지나면 법정이자 포함해서 또 4개 돼 있어. 가산세 내고 나도 우리 가게를 하지만 부가세나 종소세나 이게 날짜 넘기는 그러니까 세금을 때문에. 안 낸다 이게 무조건 불법이 아니에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 세금은 자진신고잖아. 신고를 하다 보면 세무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본인이 적게 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못 냈다 싶으면 너무 빠는데 플러스 알파 가산세 내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열심히 최근하네. 근데 384기동대 드라마도 있었듯이 38징수대가 고액 체납자들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거잖아. 고액만. 그게 드라마에도 보면 아주 악질이거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체납했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 이렇게 내버리는 거지. 해봤잖아요, 그죠? 난 많이 했지. 난 보라색 걸려들어요. 쉽게 걸려들어요. 쉽게 걸려들어요. 제가 유머를 못 쳐요. 아니 뭐 법정이자 해서 다 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시골 학교에 교육을 많이 갔거든. 회사 하는 사람 다 알아. 남배 형은 우리 중에 유일한 법법 출신이니까. 뭘 내가 뭐 법법이야. 전과자잖아요. 나는 저 사면복권 다 됐잖아. 사면복권인데 뭐 전과자가 아니야? 전과자지? 그게 남아있나 아직? 남진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했는 건 했는 거지. 그렇지, 해놓고 있는 거지. 그것도 사람들이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 조국 교수도 옛날에 그 산호맹 사건으로 더 갔다 오셨잖아. 더 갔다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나 임종석 됐지, 거기도. 실장이나 둘 다 내 개파가 아니야. 우리 개파는 이 정부에서 중용이 안 됐어. 당연하죠. 형님 개파가 뭘 중용이 되겠어요. 그런 개파가 있어. 주사파하고 산호맹과 주사파가 아니다. 근데 이거 중앙일보 논란은 뭐예요, 이거? 둘 다 웃기는 거지. 중앙일보가 사실 홍석현이 지금 그러니까. 특사로 나가. 네. 특사로 나가. 특사로 나가는데 왜 여기다가 딴지를 걸고 지랄해 병신들이? 관습적인 댓글 조작을 하다가 회 전 회장님이 영전하신 걸 모르고 걸려서 우사당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했더니 제대로 걸린 게 이 상대방이 홍 사장 아 그러면 패북치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일보가 왜 사과를 하면서 직원 실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니까
개망신이 이렇게도 안 덮어지고 저렇게도 안 덮어지고. 옛날에 말이죠. 조정린 씨가 이렇게 댓글 자작 댓글 한번 해가 개망신 당한 적이 있어요. 조정린. 아, 정린이. 아, TV조선 어. 기자는 정린이. 그리고 그 만화가 있지. 윤서인. 예. 거기도? 어, 그러니까 또 댓글로 지가 댓글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어, 그걸 어떻게 찾아내지? 뭘 어떤 걸 했는데요? 아니, 지가 말하고 그러놓고 이 만화 참 좋다 어. 그러고 아, 이런 거지 뭐. 아, 귀엽지 뭐. 너무 귀여운 거 아이가? 최홍기도 한번 해봐. 자주 하잖아. 야, 아니, 저는 눈빛 봐라. 아니, 저는 형님 하차하라는 게 저예요. 아, 그래? 형, 저도요. 야, 진짜 같이 술 먹을 때 형 말줄이라 간 저예요. 술 먹을 때 안 그랬잖아. 그 하나만 고쳐주면 되는데. 아, 그러면 안 쓸게요, 대구. 역시 사람은 겉만 보면 알 수가 없어. 이 작가가 제일 착한 놈인 것 같아. 그럼 우리 그 재미로 얘는 그런 짓 안 해. 재미로 아직 그 내가 구성 안 된 부분 맞추기. 아니 맞추는 것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드림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했었는데 한번 했었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면 형님 노동부 장관 시킬게요. 운동하면 끝나. 난 노동 싫어해. 이 형 평생을 방바닥에서 뒹구는 사람이야. 야, 전재산이 보험 다섯 개 장판 세 개. 환경부. 형 환경부. 환경도 별로 안 좋아. 에 하지마 형은 가만. 에 한 개만 시켜줘. 그럼 형 뭐 먹고 싶노? 어 나는 있잖아. 형 문체부. 아니 내가 이제 불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난 공사 쪽으로 외곽으로 해서 원자력 아니 원자력 위험하고 한수원 원장 시켜줄게요. 형 대구 내가 최하고 최고 국립공원관리소장 같은 거 문진이 원래 재미없겠다 재미없게 재미없다 아니 그럼 이걸 하죠. 우리가 얘 만들어 놨었어. 아니 그럼 미안, 해줘요. 그럼 내가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서 부시렁거려. 아니 내가 진지하지 않아. 불에 대한 반대 그거 수자원 공사죠. 그래 해줄게요. 오케이, 내가 대통령이 됐어, 되면 받았어. 나는 이동형을 민정수석 할 거다. 아니 민정수석일 텐데 중국인데 왜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라 전부 새로 다 조각한 거야. 아 처음부터 이동형은 저는 전만은 장관 아니다. 뭐 좀 장난스럽게 하네. 아니 진짜 청문회도 갔다 개털리기 때문에 좆대죠. 얘는 조금 임명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강원랜드 사장 같은 거죠. 마사회 사장. 니를 못 믿겠다 야. 니가 우리나라 거들낼 것 같아서 니는 민정수석 사장인데 계속 땡기고 앉아있으니 입맛 제일 부자 내 뻔. 둘 다 논대는 건 알아. 난 수자원공사 그러고 있고 이게 마사회 그러고 우기는 MBC 니 가져라. 그럼 니해라 가져라 씨. KBS 아, KBS 할래? 뭐 MBC로 뭐 그거 줄 수 있나 하고. 아, 근데 지금 우기가 뭐 질문한 거는 네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아, 지금 현 상황에서 진짜로 누가 되면 이게 가장 그 드림팀 같이 구축이 뭐 될 수 있을 것인가. 다 하긴 그렇고 저는 하나만 만약에 시프라 그러면 저는 문체부입니다. 누굽니까? 저는 문체부에 도정환 의원을 강력 추천. 저번에도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문체부가 지금 블랙리스트 팜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알지. 근데 이 블랙리스트 팜의 잘못된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도정환 의원이 청문회 때도 간사로 갔고. 그거 내가 다 갈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시인 출신이고 이 문화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 그렇지. 아니 이제 영화 출신도 한번 했잖아요 장관을. 누가 이창동 씨 했잖아. 윤천도 했잖아. 그리고 윤천도 했고. 근데 시인 출신 나면 해야 된다. 선수도 했고. 그것도 맞아. 네.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적격이 아닐까. 아, 나 탈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극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원실 만나가 긴밀히 논의했던 게 도종환 의원실이거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노하고 좀 있을까? 아,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법무부 장관 이재명 좀 했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어차피 뭐 파격적 인사한다 하면 굳이 검찰 출신 안 뽑아도 되거든. 그렇죠. 되죠. 변호사인데 왜. 만약에 이재명을 해버린다. 와, 그럼 검찰 진짜 떨린다. 민정수석 야, 조국 이재명 뭐 이런 두 사람이 그냥 검찰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 그 조국에 대한 반발심은 좀 별로인 것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말을 못 꺼내요. 아, 못 꺼내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 만약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말 못 꺼내요. 한 사람 이론가고 한 사람은 실천가인데 둘이 걸리면 이재명은 진짜 말 딱 꺼내놓으면 무조건 칠찬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강금실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정 못함이 검찰이 있었어요. 저시 대학교도 안 나온 거. 그러다가 강금실 여자가 판사야 또. 아 여자가까지 갔고. 강금실은 검사가 아니야 또. 검사 출신 한 여자가 또 기수도 낮아.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낮았어요. 16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조국 라인 이거는 나이도 검찰에서 뭐라 못하지. 나는 와 근데 생각만 떨리는데. 이론과 실천 나이도 동갑. 투톱으로 뛰면 뭐 다 죽는 거지. 아, 우리 성렬이 형 또 비서관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아, 떨린다. 아, 니는 근데 니는 살아남겠나? 제가 뭐 죄를 졌습니까? 아니, 느낌상. 결국 제가 뭐 했다고요? 아니, 조그만 방송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래도 소소하게 부역하면 살았잖아. 아 형 저 죄 진 건 없어요. 그래 뭐 죄는 없지. 그러면 형님은 뭐 한 명. 한 명 뭐
내가 업무 노동 노동 쪽 형 잘하시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체육. 생각하고 있을게요. 체육. 체육. 저는 그러면 저 문체부. 예. 네. 박찬욱 씨인가? 감독. 누군지도 모르겠어. 박찬욱. 박쥐. 예. 그분으로 제가 금잔디? 예, 그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친정이당이네. 박찬욱. 네? 친정이당. 박찬욱 심상정 지지자도만. 네. 네. 원래 그쪽은 다 영화계는 거의 저 정의당이 많아요. 이창동 같은 사람이네, 거기도. 자, 형은.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아직 내가 뭐 조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2부에서 말씀하세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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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1부가 안 되겠나? 네. 네. 1부 이제 마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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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 이제 점잖은 맛은 있었습니다만, 아, 또 우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마이크는 많이 안 물린 것 같아 오늘. 네. 네. 다들 애쓰고 있어. 네. 마이크 안 물리게 하려고. 네. 품격 있는 웃음.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컨셉 바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입장에서는. 폭발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볼 때 이제야 좀 제대로 들린다. 내용을 알아들을 댓글 수 있다. 예상. 댓글 예상. 네, 난 이런 예상? 댓글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누구누구는 주저리. 형 예상이에요. 예상도 못합니까? 뭐 발언이 자연히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오랜만에 체육 덜 까본다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체육 이것도 인간이었네. 이거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럴 거면 아침마당 듣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 떠야 된다. 네, 약간은 그래도 약하다. 좀 웃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2부도 좀 날리지 뭐. 아, 2부에서 한번 웃겨볼까요 그러면? 다 웃겨보자. 알겠습니다. 2부에서 그러면 세게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점잖게 네,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근데 뭐 1부에서 정치가 태반을 이뤘기 때문에 정치 얘기해서 빵빵 터뜨리기 쉽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해내야 돼요. 화제 그랬어. 아니, 나도 욕먹을까봐. 뭐래 이씨발 진행자가 그것도 못해? 웅동한 얘기도 더 얘기할 수 있었는데 빨리 끊어버린 바람에 뭐 할 게 없었고. 그럼 웅동한 걸로 지금 터뜨려봐요. 했어요. 지금 나보고 지금 터뜨려라고. 터뜨려봐요. 웃겨보세요. 웃겨보세요. 모르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역사라든가 연원 이런 거 다 알잖아. 뭐 독립운동 했고, 뭐 한국전에서 전사했고. 그걸로 뭐 빵빵 터뜨려. 그러니까 그래. 속 터지겠는데. 아니, 뭘 터져. 거기 이제 상계반 있고 뭐 내가 이제 그런 데 가봤거든.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 시골에 가면은. 그 토요일 날 갔는데도 교장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더라고 애들을.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이고 뭐 가난하고 이런 애들이 많다면서 하더라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 운동학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근처에 아, 나는 예를 들면 김해에 갔었는데 이게 운동 여기 창원이거든.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학원이고 중학교만 있단 말이죠. 귀한네. 어. 근데 요거 요거하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씨발 새끼들 그냥 다르게 오늘 거 욕으로 계속 터뜨리지. 아, 웃겨 줘야라고. 아, 그래, 잘했어. 맞아. 아, 저 박씨 같은 새끼 진짜. 욕하는 게 마치 일하는 것 같아요. 듣고 있겠지, 조국 교수님. 방송 듣고 있겠지. 진짜 분노해서 하는 욕이 아니라. 교수님 저 알죠, 저 박지훈 법무관 할 때 만났었는데. 민정 비서관으로 가라. 아니 이게 욕 한마디 한마디에 개런티를 탁탁 당기는 이런 느낌이 오네. 아, 씨발 새끼들 욕하고 지랄이야. 아, 형 말고 그 새끼들 운동 욕하고. 알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도 유쾌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Very much! <뭔지 한번>. 자, 시작하면 돼. 들어가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뭐 또 카톡 하나. 아니 사람을 정나 싶어. 준비해라 빨리 시작하게. 준비했다 준비다. 준비됐으면 얘기하고. 됐습니다. 합니까? 하라고 개새끼야. 아 개새끼. 그렇지 그렇게 나와줘야 얘기가 되지. 하루라도 구사리 안 먹으면. 자 조용. 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센 입들의 전쟁. 최후의 수다맨들. 뭐 진행자 마음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욱의 네, 최욱의 수다맨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저 때문에 이제 방송을 듣는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게시판 안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 사실은 다른 팟캐스트의 댓글은 방송 내용 가지고 청취자들끼리 싸워 논쟁이 붙는데 우리 방송은 누구 빼라 가지고 다 싸우는데 맞아. 지분이 반반입니다. 거의 최욱과 남태우. 아 무슨 말? 에이씨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남배우 팬들은 최욱 개그를 이해를 못해요. 최욱 팬들은 남배우 개그를 이해 못해. 그래서 서로 빼라. 아니에요. 입 좀 다물어라. 거의 박지훈하고 저는 거의 지분이 없어요. 아니 자기 욕은 안 보이나 봐. 거의 없어. 아니 거의 없어요. 비교하면. 제가 그걸 다 통계로 수치화 해왔습니다. 진짜? 네. 남배우 팬들이 이제 최욱 빼라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 압니다. 많아요. 그런데 네. 꽤 많아. 그 아이디가 하나예요.
한 명이 최선을 다합니다. 아, 정말? 네, 혼자서. 누구지? 상조해야 돼. 그분 상조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디가.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목소리가 불편하다는 의견들 겸허하게 저희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진행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팩트로 가는 거죠, 팩트로. 그러면은, 네. 제 팬들이 TK라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채용만 빼라. 한 분이. 네. 다른 지역에서는 골고루 나를 빼라고 하고. 네. 아무튼 간에 최욱의 수다맨들, 최욱의 세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작가, 남배우, 그리고 박변 등등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했었고 오늘 이제 모인 자리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첫 모임 아니겠습니까? 되게 기뻐요. 네. 네. 기뻐요? 기뻐요. 아, 기쁜 거 지금은 얼굴에 그림자가 좀 있는데. 아니, 박지훈 변호사 그 대통령 문재인으로 바뀌고 나서 첫 방송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 날 사건 반장 네. 나갔는데 이야, 프로팔로야. 프로팔로. 얼마나 빨아주는지. 사실은 그날 말이죠. 그 기존의 출연진들이 안 나오고 네. 거의 이제 진보 패널 최창렬 교수부터 네, 그룹해서 저하고 다 진보 패널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수 패널이라고 박준이 앉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 너무 빠니까 최창렬 교수가 적당히 좀 해라고. 최창렬 교수 끝나고 나야 적당히 해. 얼마나 빠니. 야, 뭐 그 방송 보면요 뭐 문재인은 신이야. 나는 근데 네. 극하고 나서 사건 반장하고 전화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대구에 지난 전화가 왔어요. 네. 적당히 좀 해라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지난 두 명이 전화가 왔는데 둘 다 네. 엄청 뭐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때 빨아주는 질문을 제가 다 받은 네. 거예요. 그것도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본을 네. 제가 빨아주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이성적으로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이런데 네. 마음적으로는 좀 아프죠. 좀 애잔함이 있어. 솔직히 홍준표 애잔함이 있어요. 외국으로 가시고 하니까.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진정으로 내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에피소드 다운로드를 보면 1부보다 2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보통 1, 2부 나누면 1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부가 왜 많이 나왔을까? 제목에 섹시하잖아. 홍준표가 일단 들어갔어.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대변해주는 박준호 하니까 일단 제목 보고 2부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나 실제로 홍준표라 인간적으로 홍준표가 저는 좀 좋아요. 애잔함이 있습니다. 아직 더 힘 못 차렸구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야. 미국 같이 가. 아니 이 작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애잔함이고 고등학 선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건 이해해 주세요. 애잔할 게 없는 게 한평생 잘 누려왔잖아요. 그래. 본인도 그렇죠. 잘 누렸어.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변이 우리 중에 권력의 속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네. 깜짝 놀랐다니까. 바로 바람보다 먼저 눕잖아. 진짜. 이 작가 뭐 익숙해지는 거야. 이 작가 빨지를 못해 그날. 이게 뭐야. 옆에서 하룻 빨아대니까 뭐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야. MBC도 완전히 논조가 바뀌었더라고요. 완전 바뀌었어요. 정부. 열린 정부 하면 안 됩니까? 네가 예전에 많이 열렸잖아. 문제 열렸는 다 다쳤지. 열린 우리 당도 많이 열렸잖아. 열렸다가 잘 안 됐잖아. 아, 이거 좀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조금 편협해 보이는데. 글쎄, 뭐 정체성을 뭐라 표현을 못 하겠다.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 문재인이 정권을 창출한 게 아니고 그래, 민주당과 함께 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민주당의 정부이긴 하나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그 국정 철학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편협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보면. 촛불 정부 하기는 뭐하잖아. 열린 그러면 정부. 5년 내내 활활 탄다니까. 열린 우리당 때문에 또 그것도 그래요. 또. 아, 또 그래요. 열린 우리당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명하긴 그런데. 알아서 했겠지 뭐 우리까지 그거 쓰는 소리. 그걸 가지고 뭐 그래 민주당 정부 해 그냥. 한 대잖아. 아, 이미 결론 났어요? 아, 재인이 형 마음대로 해. 아, 재인이 형 너무. 독선이야. 빠르다. 아니 뭐 아직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최욱이 이렇게 독선이다 그러면 빨아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야, 네 뭐 개새끼가 돌았네. 너 돌았네? 돌았니? 이게 도로 새끼 아니야. 정신 못 차린대. 뭐 시켜야 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잘 안 되네. 잘 안 돼.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부역에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시키면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참 우러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해 확실히. 그래, 저도 옛날 박근혜 때도 저는 안 빨았어요. 그래 빤 적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빤 적 없어요. 그 뭐 그 신나게 빨더만 씨발. 박근혜 정부 때 눈 감았잖아요.
눈은 좀 감았지.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그래, 미안하다. 네. 이번에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우리 내기한 거. 많지요. 아, 그 얘기 하지 마소. 너무 야, 저 출연료 줘.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방송 자체에 너무 사행성을 흘러간다는 쓴소리가 많아요. 없더라. 없던데. 네? 없어 댓글이를 없어. 아니 아니 너무 많아. 대부분 댓글 뭐 태우 받아가라는 사람이 있더만. 태우 형 돈 버셨네요. 뭐 아. 비록 TK 그렇게 나와서 투표에선 졌어도 개표 후에는 이제 못하잖아요. 강원랜드 관계자가 어. 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글도 올리고 했더라고. 하지 마. 족가라 새끼야. 잘하네. 근데 그 일단 최욱 같은 경우에도 불금쇼에서는 이제 홍준표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긴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먼저 앞에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간 건데. 저는 재미로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희망 섞인 발에 원래 평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와 홍준표 2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 깐깐이 있대요.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앞에다 여의도 용서를 붙여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그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정체 관심이 많은 분인데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자기가 여의도 용권을 받았다는 거야. 여권을 네. 받았는데 7%까지 좁혀졌다는 거지. 홍준표하고 문재인이. 그건 뻥이고. 아, 그래서 어, 이 작가 혹시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 하는 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아, 걱정하시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TK를 중심으로 해갖고 홍준표를 똘똘 뭉쳤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 그러면서 저의 바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어,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홍준표 평소 낫잖아. 그래야 뭐 당연한 거. 그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 한 4일, 5일을 칠곡, 대구, 경주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 택시 타고 다니니까 사실 택시 얘기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 그 전전주에 갔을 때만 해도 안철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예 홍준표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느낌에 우리는 그 여연 결과 없을 때 홍준표 셀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도 또 우리 그 도보 여행 뭐지? 도보 유세했잖아. 네, 철수형. 예. 도보 유세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잘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는 안철수가 떨어져도 10몇 프로까지 떨어지진 않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21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21대 24니까 비슷하지. 수도권에서는 뭐. 그래도 나름 안철수가 선제했지. 네. 철수 형이 다 2등 했어요. 네. 네, 이쪽에 이제 TKPK로 와서 이제 거의 뭐 전면 놀랍게도 압구정동이 홍준표가 더블 스카우로 이겼대. 야. 야. 홍준표 후보가 결론적으로 약 800만 표 정도 아무튼 25% 안 됐잖아요. 24%. 네.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 찍었다는 건 너무 네.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 놀라운 수치지. 800만 명이. 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욕 좀 얻어먹어도 괜찮은데 네. 너무 대구 경북에서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구 반성하라면서 막 욕을 막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성주. 그렇죠. 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르신? 그건 형이 답변해야 되겠다.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네. 또 얘기하면 길게 한다 할까봐. 짧게 하죠. 짧게. 상당히 부담이 되네. 네. 네. 재밌게 안 됩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자꾸 지금 뭐 아니 나를 완전 퇴출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 장례 지도사 길어서요. 길어야 재밌어. 아 그래요. 인간들 전부 장례 지도사야. 날 네. 죽이려고 그냥. 아닙니다. 혈안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이제 영감탱이 논란을 일으킨 그 노인비하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감님들 좀 많이 찍었다. 왜요? 아, 그게 많이 되냐고요. 왜?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묻지마 홍준표 투표 온 거죠. 이제 성주가 보면 4만 5천 사는데 서울보다 조금 넓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큰 지역인데 3만 명 정도 유권자인데 2만 5천이 50대 이상이야.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천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5천 한 300표가 문재인 후보, 1,700표가 심상정 후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86% 박근혜 지지했을 때보다는 좀 내려갔어요. 거지. 좋아졌고 홍준표한테는 56인데 맞아. 물론 사드 찬성 논자까지 하면 한 70%쯤 되긴데요. 이거 이래 봐야 돼요. 대구가 완전히 몰아줬다 하는데 안철수한테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또 소성리라는 지역을 내가 그날 또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에 갔다 네. 와서 하루 저 농성도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보면 성주 완전 끝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민관이 같이 하다 관이 확 빠졌어요. 산부지로 가면서. 그러니까 성주에서 읍에서 완전히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김천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천이지. 그래서 김천 쪽의 투표는 50% 이상이 문재인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쪽 하고 소성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야권 지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홍준표를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네. 많은 분들의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성주에서 굉장히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에서 그렇게 300일 이상 촛불 집회를 하는 분들
그들의 심정. 결국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헌신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가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을 평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거의 좌표로 짓고 와가지고 야, 이 개돼지들아. 성주에 반드시 사드 배치해야 된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페이스북이 많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많아.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거기 잘 아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투쟁하신 분들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SNS 다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곤란한 거죠.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승리잖아요. 그걸 네. 안 찍은 분들을 빼버리는 승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이 작가 몇 번 지금 깜빡이 놓고 들어갔다 빠지네요. 말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얘기? 아니 깜빡이 들어오면 좀 말 좀 중간에 좀 깜빡이 들어오면 좀 몰랐잖아. 어르신 봐봐요. 이렇게 하면 좀 깜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 지도라고. 아니 거기서 이제 투쟁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고립돼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젊은 층은 문재인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선거에 대구 경북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박근혜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홍준표 어디도 과반 못 넘었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젊은 층이 이제 세상을 또 만들어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대구 경북을 욕하지 마시고. 내가 네. 그게 좀 그런 게 무슨 대구 경북을 너무 막 싫어하고 왜 저 뭐 딴 나라가 그러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보다 훨씬 좋아졌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찍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경멸할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 어른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네, 제가 좀 몰랐는데 그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부모님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주 지역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당원 조직이 엄청나게 너무 세요. 상당히 많은 당원이 있다고. 그런 건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점차 개선돼 나가야 될 거죠. 과거 따지면 대구가 한국의 스쿠바라 불리던 그렇죠. 그때요. 그리고 박정희한테 뭘 표준 건 오히려 호남에서 더 많이 줬어요.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그 과정에서 희생됐던 인혁당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갖고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 역사적 연원을 알면 TK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한쪽을 그 몰아가는 형태는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 대구 예전에 그 김부겸 의원이 그 연설했던 거 대구 아들이 밖에 나와서 대구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데 글쎄 이제 진일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총선 뭐 다음 지자체 선거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예, 난 믿고 예. 있으니까 예. 좀 덜 욕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 바람입니다. 네, 맞는데 이제는 뭐 지역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세대라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세대 얘기를 해야 돼요. 세대라고 해. 아,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50까지는 이제 밑으로고 60 네. 그때 이후로는 또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6개월, 다 6개월 허니문 기간을 지켜주는데 정의당에서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의당원. 예, 그렇죠. 정의당 관련해서 게시판에 댓글은 제가 답을 다 했습니다. 아, 예. 그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아. 계속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과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주는 문제가 있지. 에이, 사실, 크죠? 지난번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구나 알다시피 저는 박근혜를 안 찍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첫 방송에서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첫 방송에서 나는 박근혜 정권이 반드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맞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거야. 근데 첫 판부터 씨 지금 뭐 저주를 퍼부어? 그게 네.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뒤에 또 우리 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해보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말 나온 김에 하세요. 그 이광수 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본상에 보면 뒤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한 세 번 더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과를 하는 게 좀 무리가. 네, 나도 살아야지.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네.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와줬어야 돼. 아, 그건 뒤쪽에 또 내가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댓글들이 또 달리겠죠. 네. 반성할지 모른다고. 아무튼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기뻐하고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세상에 좋아요. 뉴스가 네. 이렇게 훈훈할 수 있느냐. 네. 달라졌죠.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를 완전히 버리고 소탈한 모습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 자리 대통령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티타임 가지면서 비서실 직원들하고 이제 네. 참모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박근혜 정권에서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환호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의 옷을 벗을 때 당연히 이제 네. 받아주잖아요.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그 부분 잠깐 보면요. 옷 벗고 대통령이 앉기 전에 미리 앉아 있어요. 참모진들이. 맞아. 이게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장이 안 앉았는데 직원들이 먼저 앉죠. 근데 그거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에서도 제가 제일 연장자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금 행동을 다 받아주고 있죠. 오늘 제일 일찍 왔어. 웬일이야. 퇴출소에 시달린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닙니까?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후보 시절부터 깊이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 동병상련 같은. 내가 얘기만 하면 3대 1로 나한테 다구리 놓고 후보 토론 때 그랬잖아요. 그 심정 나는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행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사실 제 성격 같았으면 미리 딱 끊었어야 되는데 아, 끊으니까 자꾸 욕을 먹더라고요. 지켜봅니다. 네. 서로 기회를 조금 더 드립니다. 서로 가는 아니, 거는. 네. 댓글 보니까 극단적이야. 네. 이 두 패거리가 있는데 체육 패거리 태우형 패거리가 있는데 정말 개그코드 다른가 봐요. 개그코드 달라요. 한쪽에서는 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한쪽에서 좀 제발 좀 끊으라 그러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진짜 그거야. 이상하더라. 그게 일단 근데 사실 체육에 대한 마음은 팬심이고 우리 저 남태우 어르신에 대한 마음은 동정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야. 네. 1인 1표제야. 왜 그래. 동정표가 제일 중요해. 선거에서 팬심보다 더 무서운 게 동정표예요. 동정표지. 그럼. 아무튼 뭐 요즘 그 청와대의 그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 거에 굉장히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원래 그 최고 지도자한테는 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전 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격식 파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정확하게 대비되잖아. 지난 정권 비서실장 다 뭐 70대 최고령이랬는데 지금은 젊은 비서실장 바꿔가지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줬고 비서실장이 남태영 형보다 어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웬만하면 다 어려요. 형, 형보다. 잘 알죠. 아니 그 어르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잘 좀 해 그러니까. 형 임종석 씨랑 잘 알죠. 같이 운동하셨으니까. 살다 살다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보다 후배인 이런 시절. 아니 그분 66년생 아닙니까? 형님. 아, 그 구체적으로 말하기면 곤란해. 그분보다 더 많으세요? 재수하셨어 그분은. 아 선생님 집에서 쉬세요. 아, 나 이 정도인지 몰랐어. 아, 내가 이제 불을 지르고 학생운동 네. 끝내고 나서 우리 임종석 현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이제 한양대에서 영광의 탈출 뭐 이런 거 할 때 유명하셨지. 진짜 예. 놀랄 일이다. 예. 그분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아니야. 박원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 나는 정확한 코드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 건 맞아. 왜냐하면 이제 DJ 쪽으로 해서 이제 이인영 들어오고 쭉 할 때 DJ 퀴즈죠. 퀴즈로 들어왔다가 그 어른한테 잘했잖아. 그 다음에 한명숙 대표 하실 때 그렇죠.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문제, 박원순 시장님 잘 모시고 부시장 했어요. 정무부시장 하셨잖아. 그 다음에 문재인의 남자가 내가 비서실장은 양지만 찾아다니네.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박지훈이 갔네. 이번 그래 또 내가 까지 죽이려고. 기회 속속 돌아오네. 이번 기회에 나도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지.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하고 이러면 굉장히 좌절하는데. 네. 임종석 실장권을 봐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 총선 때 그렇지. 예비 경선에서 아웃됐어. 나가래 먹었어. 그것도 정치 신인 강병원한테 져가지고 못 나갔다고. 네, 맞아. 그래 그때 임종석 정치 인생 끝났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만약에 당선됐으면 지금 비서실장 못 하죠. 전화위 보고서 전화위 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의 지금 퇴출 논란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 이러다 내가 당권 잡는다. 그러다 진짜 퇴출될 수 있어. 그래? 아니 그 신넘버 3가 이번 주에 종방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구할 데 없어졌네. 수다맨들에서 이제 퇴출 위기.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일찍 왔구나. 정의 위감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의당의 이번 또 저주 논란.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서만 한 서너 차례 사과를 했는데 당이 뭐 저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나 이런 퇴출 위기에 시달리는 나한테 당까지 나에게 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모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저점을 통과하는 게 아닐까. 네. 이제 곧 고점으로 간다. 더 내려갈 게 없다. 제가 볼 때 오늘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호흡이 약간 기네요. 대출되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사는 요 정도로 하고. 그렇죠. 그럼 광고를 한 거 하나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진행 잘한다. 광고도 듣고. 아, 마음에 든다.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 네. 일단 그것만 하면 90점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돈줄 함께 하시죠.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아, 이름 좀 어렵다, 근데.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그렇지. 와, 이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장까지 살아간답니다. 이게 요구르트입니까? 아니, 아니야. 유산균. 정제된 알. 어, 어. 와.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꼭 드시라고 하는데 어르신 꼭 챙겨 드세요. 어르신 어때, 변비 있어요? 변비는 전혀 없습니다. 하기야 뭐 술을 그렇게 들이키는데 변비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쫙쫙 나오지 그냥. 꼭히 그렇진 않고 아주 원활하지. 어. 네.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더라고요. 유산균이죠. 유산균. 네. 특히 이제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그 올 가정의 달 이벤트로 배송 메시지란에 선물 포장 이렇게 적어주면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EJ몰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KY팜 검색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좀 먹으면 좋겠네요. 아니, 아니에요. 변비 있는. 남자도 맞춰, 좋아요. 근데 남자도? 여성분들이 출산 전후로 해서 변비 많이 걸리죠. 우리 와이프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여성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슬림한 몸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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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많이들. 좀 많이 사드세요. 네. 드셔가지고 네.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왔거든요. 아, 행복합니다. 이번 정권 매 정권마다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은 뭡니까? 네. 문재인 정권, 아니, 문재인 정부. 아니, 민주당 정권으로 하겠다고. 민주당 정부? 네. 민주당 정부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와. 조금 편협해 보이는데. 뭐가 편협해 보여? 에이. 개인이 더 편협하다. 우리 박근혜 정부를 안 캤나? 박근혜? 그렇죠. 이명박도 이명박 정부라.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그냥 사람 네임으로 붙였고 그전에는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참여정부.